안녕하십니까. 닥터핏 정국현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고요. 지치시더라도 주위 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2021년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DRP 정국현 많이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21년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들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이퍼 익스텐션 데드리프트. 아, 광배근 운동에는 바벨로, 원암, 덤벨로 다 좋죠. 어찌 보면 핵심이지. 저는 등 운동할 때 그거 꼭 하니까요. 네, 윗가슴 운동할 때는 사실 어깨 개입이 클 수밖에 없어요. 각도가 그 주로 이제 인클라인 하잖아요. 그 각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인클라인의 각도가 45도 이상인지. 만약에 45도 이상이라면 어깨 개입이 훨씬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벤치에 각도를 한번 챙겨보시고. 저는 초반에 레이즈보다 프레스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지방 알갱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기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단시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은 길게 여유를 두고 해보세요. 하복 누르마고 도프. 아, 러시아 쪽 같은데 사이즈가 작잖아요. 일단 경량급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자주는 하는데 올해는 안 해요. 저는 한 3세트 정도 많이 하면은. 자, 크런치, 레그레이즈, 행잉 레그레이즈 요 세 가지, 또는 크런치, 레그레이즈, 리버스 트렁크 트위스트 요 세 가지 트라이세트로 합니다. 저는 비율로 따지면 러닝머신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이클보다는. 사이클도 좋긴 하죠. 사이클로 유산소 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하체가 되게 좋아요. 저는 사이클하면 힘들어갖고 저한테 피드백 혹시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영상을 보내주세요. 메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특별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고 음식을 잘 못 참는 편이었거든요. 되게 다른 선수보다 더 심하게 못 참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비대는 운동으로 따지면 횟수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12번에서 15번 그 사이, 또는 내가 뭐 조금 더 욕심이 나면은 횟수를 조금 더 줄여서 무게 위주로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요. 식사 단백질량에 잘 맞게 본인 체중에 맞게 뭐 체중 1kg당 뭐 한 2g 정도 잡아서 그렇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의사가 처방하는 거거든.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이 상태면 추간판에 유격이 약간 벌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수준보다. 그러면은 추간판 탈출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담되는 동작들은 피하셔야 되고. 저도 보통 일주일에 6일 운동하고 하루 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5일 정도 하고 휴식을 조금 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실업팀이 좀 없어지고 운동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죠. 시합을 언제 뛰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시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릎에 안 좋은 하체 운동은 없고요. 자세를 잘못 잡으신다거나 또는 과도하게 무거운 중량을 하신다던가 그러면은 분명히 스트레스가 오는데 스트레칭 쪽에 운동을 병행을 하세요. 하타 요가에 오래 서 있는 분들한테 좋은 그런 요가 자세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 자세들을 조금 하면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잡아요. 잡았다. 와. 다이어트하면 수분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늙어 보이죠. 그리고 지방세포의 크기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주름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죠. 전 좀 팽팽한가요? 다이어트 안 하는데?
저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으로 합니다. 물론 주동근으로 대퇴이두나 또는 대둔근 힙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대퇴사두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루마니안이나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퇴이두근으로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컨벤셔널을 제대로 좀 장기간 자세를 잘 잡아서 오래 하시면은 등 운동이 됩니다. 뭐 근육통이 늘 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맨몸 운동으로 했을 때는 푸시업하고 턱걸이밖에 없죠. 뭔가 저항이 있어야 돼요. 상관절 운동을 할 수 있는 팔꿈치를 굽혔다가 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은 덤벨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충분하진 않죠. 삼두근 운동법들이 다양한 운동법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다른 운동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겠죠. 아니요, 저는 덤벨로우는 굉장히 많이 허리 많이 숙여서 거의 지면하고 거의 평형이 되다시피 한 10도 정도? 5도 10도 정도만 지면에서 한 살짝 요 정도만 올려서 각도가 좀 다르죠, 바벨로우하고는. 그쵸, 류신, 이솔루신, 발린 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병원에서 뭐라 하던가요? 병원에서 그 처방 안 받으셨어요? 견봉 쇄골 관절은 견쇄 관절이네, 그죠? 거기 이제 염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염제 같은 거 병원에서 처방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염증 좀 가라앉으면 조금씩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중립이에요. 앉을 때부터 골반 중립에 놓고 스캐폴라 견갑골을 붙인 상태에서 하고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세워서는 하지 않고요. 세워서 하게 되면 견관절 가동성이 굉장히 불편해요. 약간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힙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타고난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게 유전적인 게 좀 저는 있다라고 봐요. 물론 본인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겠지만 보디빌딩에서는 크게 차지하는 사실 부위는 아니거든요. 세퍼레이션과 데피니션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더 운동을 해보시고요. 가슴 말고 다른 부분이 그럼 이제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깨가 좋아 보인다거나 그쪽으로 초점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슬럼프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 슬럼프가 왔는지. 원인 없이 오는 슬럼프는 없어요.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원인, 일단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는 슬럼프는 없어요. 바벨로우요, 유두 개입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바벨로우 할 때 주관절이 어떻게 됩니까? 주관절의 각도가 좁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바이셉이 관여를 하죠. 개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두보다는 등 쪽으로 훨씬 더 자극이 많이 가게끔 하는 거죠. 적응을 하기 때문에 바이셉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을 조금 좁게 하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립 정도로 하면은 바이셉의 개입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저 한 5-6가지요. 무게나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본인 이제 집에서 홈트하게 되면. 그래서 휴식 시간을 줄이세요. 예를 들면은 벤치프레스 한 세트 하고 좀 쉬잖아요. 그런 시간 없이 푸시업하고 바로 풀업하고 바로 크런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조금 강도가 올라가실 거예요. 저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잘 안 했어요. 잘 안 해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제가 왜 잘 안 했냐면은 등보다는 허리 쪽하고 힙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루마니안은 하지 않고 저는 컨벤셔널 위주로 했습니다. 꾸준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 대상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그러니까 누군가 롤 모델을 잡아놓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괴적이 앞으로 간다는 거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고 뒤꿈치가 살짝 뜰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발바닥 전체나 약간 뒤쪽으로 한번 살짝 놓아보세요. 스미스 할 때 말고 프리웨이트 할 때 그런 거죠.
승모의 자극 오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죠. 승모의 자극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바벨로우 할 때 승모의 자극이 많이 오는 거, 또는 원암 덤벨로우 할 때 승모의 자극이 많이 오는 거, 그거는 자세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스캐플라 위치가 거상이 되면은 승모근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등 운동할 때 승모근보다는 광배근에 훨씬 더 많이 자극이 옵니다. 승모에 자극 오는 운동은 저는 쉬러그나 업나이트 로우 할 때만, 그때만 자극을 느껴요. 아니요, 처진 어깨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단축된 어깨 있죠. 단축된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들, 그 근육들을 조금 이완시켜 줘야 된다. 스트레칭 줘야 됩니다. 풀업을 매일 해도 좋아요. 매일 해도 좋지만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매일 할 때는 할 수 있는 횟수에 한 70% 정도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7개 정도만 하세요. 안녕. <웃음> 진짜 몸 장난 없는데 짜증나게 근육이 죽었네.